대한민국 조별리그가 드디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지금 조별리그가 드디어 끝났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아쉽죠, 우리. 일단은 한잔 하기로 했으니까 짠. 굉장히 오늘 아쉬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쉬워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조별리그 F조 한번 경기 한번 여기 결과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F조에서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약간 좀 빨리 많이 버벅버벅 거리는데. 지금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빨리 컨트롤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 아, 그냥 일로 갈게요. 근데, 와. 솔직히 되게 아쉬웠던 게 많아요. 물론, 아무래도 이 F조가 이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 조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내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이제 조 추첨할 때만 해도 막 다들 그 숫자로 보이는 피파 랭킹만 보고 어우 오 이번에 못하겠다 이번에 못하겠다 약간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 거라고 다들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3패할 거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신태용 감독이 통쾌한 반란 일으키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통쾌한 반란 어떤 의미에서 통쾌한 반란인지 참그 이해는 좀 힘들긴 했어요. 이해는 좀 힘들긴 했는데, 이해하긴 힘들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깐요, 와, 오히려, 1차전에서, 1차전은 제가 보기에는요, 독일하고 멕시코하고 스웨덴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그냥 그 전부 다좀그 전부 다좀 못했던 것 같아요. 1차전은 솔직히 F조 다 못했어. 그러니까 거의 뭐 거의 1점 차 그런 승부가 한 골만 넣고 승부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2차전은요 이제 대한민국하고 멕시코였죠. 2차전이 그 멕시코였는데, 그, 뭐냐. 2차전 멕시코였는데, 솔직히 우리 스웨덴하고 경기도 그렇고, 멕시코하고 경기도 그렇고, 그, 두 경기 다 페널티킥만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 페널티킥 때문에 두 경기 다 어떻게 그 경기 분위기가 그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를 상대로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마지막에 만회 골 넣었던 거 진짜 그때 막 손흥민 선수 막 우는 거 보고요. 되게 막 뭉클했어요. 막 되게 막 그날은 내가 마음이 아파서 술 먹방을 했었죠. 마음 아파서 술 먹방 했었는데 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스웨덴 경기가 바로 있었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 그 우리 만약에 스웨덴이 독일을 이기거나 비겼으면 우리는 탈락이었는데
여기서 토니 크로스가 진짜 극적인 이 프리킥에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토니 크로스가 이 킥을 성공을 해서 우리한테 신라이 같은 희망을 안겨줬고, 그리고 이제 3차전 동시에 시작했는데, 의외로 후반에 스웨덴이 멕시코를 몰아붙이면서 멕시코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자, 멕시코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탈락이 확정이, 대한민국하고 독일은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사실상. 그래서 그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상황 변하는 거를 인지를 못했나 봐요, 독일이. 제가 보기에는 독일의 그 레브 감독이 약간 판단 미스를 한것 같아요. 독일 감독이 판단 미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끝까지 그냥 우린 되게 완전히 그 죽어라 밀어붙였죠. 죽어라 밀어붙여서 결국은 이 김영권 선수의 그 골을 만들어냈죠. 김영권 선수가 결승골을 넣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너무 급해진 나머지 그 독일의 노이어 골키퍼가 원래 그 스위퍼 키퍼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수비수들 중에 그 스위퍼 역할이 있어요. 그맨 뒷선에서 다 쓸어버리는 그 스위퍼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골키퍼가 겸하는 그런 역할. 사실 골키퍼가 이 스위퍼 키퍼가 된다는 건요, 골키퍼가 그 스위퍼 키퍼가 된다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다른 수비수들 좀 앞선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골키퍼가 수비 범위가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이어 골키퍼가 이게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골키퍼예요. 노이어가 결코 못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경기 막판에는요, 그 레브 감독이 판단 미스를 했어요. 이제 독일이 그 만약에 스웨덴하고 멕시코하고 그 비겼으면요, 독일은 우리나라랑 비기기만 했어도 16강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저쪽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레브 감독이 골키퍼까지 공격 가담을 시키죠. 골키퍼까지 공격을 가담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 골키퍼가 공격 가담을 한 중원까지 왔어요. 근데 보통 골키퍼가 그 경기 후반에 그 공격을 가담하는 경우는 그 진짜 종료 직전에 회심의 코너킥이나 프리킥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해가지고 뭐 코너킥 때는 골키퍼가 헤딩을 돕든지, 아니면 그 프리킥 때는 아예 골키퍼가 킥을 하면 되잖아요. 그 예전에 그 칠라베르트라고 있죠. 그 김병재의 서리언도 그 프리킥을 통해서 골을 넣었었고요. 자, 그랬었는데 근데 중원으로 공을 밀고 들어와요. 공그볼 경합에 그 관여를 해요. 이거는 노이어 골키퍼도 실수한 거고 레브 감독도 판단 미스를 한 건데, 그 틈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기습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게요 골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사진 썸네일 자세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공을 잡아서 그 방향만 툭 바꿔가지고 이제 슛을 했는데, 와, 진짜 이 장면 웃겼어요. 그리고 그 결과 축구는 세계 1위를 울렸죠. 결국 FIFA랭킹 1위에 빛나는 독일은 이 광탈의 그 굴욕을 맛보게 됐고요. 자, 원래 독일이 월드컵 역사에서요, 16강에 못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독일이 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은 불참을 했고,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가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 당시 그 당시 서독, 동독, 일본은 이 1950년 월드컵 대회에 참여를 할수 없었어요. 아, 물론, 이탈리아의 경우는, 이탈리아는 전범국가로 분류가 됐었지만, 1943년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전범국가가 좀 일찍 해제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참가를 했어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어쨌든 그랬었는데, 독일은 그두 번을, 불참하고 자격정지였던 그두 번을 빼고는 매번 16강을 들었어요. 그리고 193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1라운드에서 떨어졌었는데, 문제는 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38년 프랑스 월드컵은 이 베니토 무솔리니의 그 약간 편파적인 정책, 규정,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다 토너먼트였어요. 그냥 16개국이 참가해서 바로 토너먼트를 했었기 때문에 독일은 그냥 그 16강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38년 때 독일이 그 1라운드 첫 경기를 졌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비겼어요. 당시 비겼고, 아, 오스트리아도 이때는 전범이었어요. 오스트리아가 합병이 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오스트리아, 서독이 그 1938년 프랑스 월드컵 1라운드에서, 그때는 모든 경기가 토너먼트였지만, 무승부가 될 경우 재경기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독일은 무승부를 비겼어요. 연장전 30분까지 하고 무승부가 되면 재경기였어요. 승부차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재경기를 했을 때 그때 독일이 졌어요. 그래서 독일이 1라운드를 한번 탈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16개국이 참가했으니까. 그래서 독일은 이제 1950년 때는 전범국가여서 자격정지가 됐었고, 그 이후 1954년 우승할 때부터 해서 계속 월드컵에 참여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 대회까지 독일은 그 대회에서 모두 16강 안에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최초의 기록이 나왔죠. 이번에 최초로 조별리그 1라운드에서 16강이 못 들어버렸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대박이 됐지. 그게 진짜 대박이 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월드컵 경기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던 게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예요. 그때 이제 하석조 감독이 그 백태클로 퇴장당한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레브 감독은요, 일단 계약상으로는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레브 감독을 바로 경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내부에 뭐가 뭐 있었나 봐요, 독일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레브 감독의 운명은 일단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멕시코는 하마터면 질 뻔했어요.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그 떨어질 뻔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왜 한글이 안 되니? 이 사람? 위에 사진은 드림캐쳐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 멕시코 출신이거든요. 멕시코 출신인데 지금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 펌프 스텝 제작자고요. 자,
한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한국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니까. 아는 사람들이 다들 댓글을, 니네 뭐 했냐, 진짜. 응? 그래서 진짜, 한국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진심으로 감사.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지금 멕시코 현지 SNS가 난리가 났어요. 막, 어떤 사람은요, 멕시코 국기에다가요, 멕시코 국기가 그 빨간색, 흰색, 녹색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그흰 바탕에다 태극기를 그리는 거예요. 열심히 안한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후반에만 집중 실점을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좀 이해는 되는 게, 스웨덴이 분명 유럽에서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상위권은 아닌데, 스웨덴이 여태까지 뭔가 월드컵에서 뭔가 그런 도깨비 팀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그 2002년 때도 그 죽음의 F조에 배정돼가지고, 그때 스웨덴이 조 1위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1위 했냐면요. 일단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하고 1대1로 비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나이지리아를 이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하고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앞서가다가 경기 막판에 페널티킥 허용해서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조 1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위로 올라가고, 아르헨티나가 그때 잉글랜드한테 지는 바람에 3위로 떨어졌어요. 물론 그때 스웨덴은 16강전에서 세네갈 만나서 연장전까지 가서 졌죠. 그렇고, 참 묘해요. 물론 스웨덴은 1958년 월드컵을 개최를 해가지고 그때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도 한번 했던 나라야. 근데 스웨덴은 그렇게 상위권 성적이 꾸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꾸준하지가 않고, 어떤 때는 못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본선도 이탈리아를 플레이오프에서 꺾고 올라온 나라예요. 이탈리아가 스웨덴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만큼 스웨덴은 되게 도깨비팀 전력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한테 못 이겼던 게, 스웨덴한테 그 페널티킥 하나 때문에 1점 차로 진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한이 되죠. 첫 단추 조금 잘 꿰었으면 어땠을까? 되게 아쉬웠던 경기가 스웨덴하고 경기예요. 해볼 만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멕시코가 독일을 이겨버리면서, 멕시코가 독일을 이겨버리면서 난리가 났죠. F조는 1차전부터 아주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스웨덴하고 멕시코한테 질 때도요, 지더라도 우리 1점 차로밖에 안 줬어요. 우리가 4년 전에 알제리한테 그렇게 농락당한테 그렇게 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코 거의 졸전이다 싶었던 경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경기는요, 두 나라가 너무 수비를 열심히 한 나머지 우리가 유효 슈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 차단을 잘해서 양팀 수비가 잘했던 거야, 스웨덴하고 우리의 경기는.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그러니까 아쉬웠던 거는 우리의 수비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진 구성이 장현수 선수가 1차전에서도 그렇고 2차전에서도 그렇고 계속 페널티킥을 허용을 했잖아요. 그 수비수 라인에 섰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현수 선수를 굉장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장현수 선수가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좀 그런 수비수 라인은 못 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왠지 그런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수비를 못할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16강을 못 갔기 때문에.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장현수 선수를 끝까지 믿고 출전을 시켰죠.
물론 자리는 바꿨죠. 물론 자리는 바꿔서 그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적중을 했어. 오히려 장현수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 자리로 가고 나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더 잘했어. 어쩌면 장현수 선수는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의 그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리를 찾았을 것 같아요. 물론 장현수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국가대표를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요. 어쨌든 장현수 선수는 자기의 역할을 찾은 것 같아. 좀 그게 대한민국의 그 승패하고 바꿔서 그렇 좀 약간 좀 찝찝해서 그렇지. 그게 좀 약간 좀 찝찝하죠, 그 과정이. 물론 당장 한두 경기 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그렇게 막 몰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 발견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FIFA랭킹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FIFA랭킹 상위권에 올라가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개최국이 아니더라도 탑시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탑시드 받으려고 올 거야. 아시아에서 그런 탑시드 받을 만한 역량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FIFA랭킹이 낮아서 그렇지. 근데 일단 그리고 조현우 골키퍼 발굴했고요. 가장 최고의 성과는 조현우 골키퍼예요. 조현우 선수를 발굴한 게 그게 최고의 성과고. 일본이 더 빠르다고요? 아니 근데 일본은요, 우리보다 그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FIFA랭킹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고 어쨌든 그리고 그 약간 일방적으로 우리가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약간 말해주는 그 시점이 독이라고 써야 되는 경기였죠. 진짜 그몇년전 요기베라가 2016년에 타계했던가요? 그래가지고 요기베라가 남겼단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16년에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해 시카고 컵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죠. 108년 만에. 그렇고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죠. 멕시코도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요. 멕시코도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고, 그리고 우리는 FIFA 랭킹 1위 독일을 꺾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F조는요, FIFA 랭킹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월드컵 본선이라는 게, 물론 그 월드컵이 열리는 해는요, 그 7월에 FIFA 랭킹은 월드컵이 모두 끝나면 발표가 돼요. 월드컵 결승전까지 끝나야 7월 FIFA 랭킹이 발표가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월드컵 직후에 FIFA 랭킹은 월드컵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에 나갔던 팀들이 FIFA 랭킹 쪽에서 많이 상위권에 올라가요. 월드컵 본선 못 나간 팀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월드컵 본선은 어떻게 보면 단기전이잖아요. 그각 국가별 그 컵대회하고 그런 컨페더레이션스 컵하고 그런 진짜 각종 국제대회들은 그 단기전일 뿐이에요. 단기전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 컵, 각 대륙간 컵, 그리고 친선 경기 순으로 그 뭐냐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들이 FIFA 랭킹 1위를 쉽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 월드컵 경기의 그참 가중치 때문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는 독일이 FIFA 랭킹 1위로 올라섰고, 4년 내내 FIFA 랭킹 1위를 유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은 월드컵 본선에서 세 번째 만난 대한민국을 만나서 발목을 잡히게 되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는 같은 조였는데 경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역시 그때도 우리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독일을 상대를 했는데, 그때 독일이 세 골을 넣고 우리가 종료 직전에 황선홍 감독하고 홍명보 전무가 그두 골을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몇분더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면 뒤집을 수, 그더 따라갈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을 굉장히 많이 상대해 본 거예요, 월드컵에서. 그리고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때 4강전에서. 그때 우리가 4강전에서 졌지만 아슬아슬하게 하나 먹힌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미 그때 우리하고 독일하고 좀그 실력의 격차는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4년 때그 독일하고의 친선 경기를 우리가 3대1로 이겼잖아요. 그때 미하엘 발락도 있었고 올리버 칸도 있었고 엔간한 A급 선수들 다 있었는데 우리 이겼어요. 그때 심지어 페널티킥도 막았어, 이훈재 골키퍼가. 하여간 우리가 그랬던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겼죠. 그날 우리가 독일을 3대1로 이겼는데 그때 동영상 있잖아요. 축구 이때만큼 안 했으면. 아마 우리가 오늘 그 독일이 이긴 그 경기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제 누군가가 또 이제 동영상도 편집해가지고 그 뭐냐, 한국 축구 이때만 이렇게만 해라,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독일이 이긴 것 같다가. 참. 근데 이제 우리가 은근히 그 월드컵 본선에서 자주 만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터키하고는 월드컵 두번 만났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7점 차로 졌고, 두 번째 만날 때는 우리가 1점 차로 졌어요. 우리가 11초 만에 그때 골을 먹혔지만 종료 직전까지 몰아붙였죠. 종료 직전에 송종국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1점 차로 석패를 했고, 그래서 터키 두번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 이탈리아 두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탈리아한테 우리가 이탈리아 상대로 두 골을 넣었어요. 근데도 졌어요. 그때 이탈리아는 디펜딩 챔피언이었으니까. 그래서 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2002년 때 우리가 이탈리아 만나서 연장전 가서 이겼잖아요. 우리 이탈리아도 이겼어요. 이탈리아도 이겼고, 그리고 스페인 1990년 때 우리 패하고, 그리고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우리가 2대2로 비기고, 그리고 2002년 8강전 때 우리가 0대0으로 비겼어요. 0대0으로 비기고 우리가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아시아 최초로 4강으로 올라갔죠. 스페인하고 세 번이나 만났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프랑스하고도 이제 월드컵에서 한번 비겼죠. 그러고 우리 멕시코하고 만났을 때 우리 처음에 3대1로 졌어요. 우리 이번에 2대1로 졌어요. 멕시코하고의 그 전적도 우리 점점 이제 격차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벨기에 우리가 세번 만났죠. 처음에 한번 지고 두 번째 비기고 세 번째 1점 차로 지고. 벨기에도 아마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이겨볼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꽤 월드컵을 통해서 자주 만나는 팀일수록 점점 우리가 결과를 개선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아. 그런 건 좋은데, 물론 이번에 문제점도 다 있었죠. 일단은 그 장현수 선수가 좀 자기에게 맞는 역할을 너무 뒤늦게 찾았던 게좀 약간 아쉬웠고, 너무 늦게 찾았어.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가 첫 경기부터 너무 부상으로 조기 교체된 선수가 있었어. 박주호 선수가 부상으로 조기 교체됐었고,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후반에 교체 카드 다쓴 시점에서 그 종아리 그 근육 다쳐가지고 아까 그 경기장 올 때만 해도 목발 짚고 오더라고요. 하여간 그랬고, 그렇고 그 뭐냐, 하여간 그랬어. 기성용 선수도 그때 다쳤고, 그리고 아까 경기도 이용 선수가 영 좋지 않은 곳에 공을 맞았잖아요. 그나마 그게 발로 안 맞고 공으로 맞은 게 조금 다행이긴 해요. 진짜 그 이용 선수, 이용 선수, 한국 가면, 한국 돌아가면 꼭 비뇨기과 한번 가보세요. 이용 선수 꼭 비뇨기과 한번 가보시고요. 힘내시고요. 힘내세요. 그렇고, 조현우 골키퍼 발굴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역시 손흥민 선수는 그 클래스가 있었어. 두 경기 연속 득점했죠.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요, 두 경기 연속 득점한 선수가 없어요. 한 대회에서요. 물론 유상철 감독이 프랑스 월드컵 경기 때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그렇게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한 적이 있는데, 단일 대회에서 두 경기 연속 득점한 케이스가 손흥민 선수밖에 없어요. 진짜 손흥민 선수밖에 없어. 아니, 나 이정수 선수가 있었나? 그골 넣는 수비수 아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손흥민 선수였고, 손흥민 선수하고 호흡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선수들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월드컵 몇 번이 더 있겠어? 이번엔 기성용 선수가 주장이었지만 다음번 월드컵 때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어깨가 더 무거울 거예요. 일단은 그렇고, 일단 우리가 독일을 상대로 독일을 이기면서 희망을 봤다는 거. 그 우리가 이제 조별리그에서 이조 전체의 그런 판도를 우리가 책임을 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응? 우리가 독일하고는 그 논개 작전으로 같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베이스 캠프 앞에 있는 그 발트해 바다에 빠지고. 아니, 진짜 빠졌단 얘기는 아니고요. 응? 그리고 우리 덕분에 멕시코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진짜 F조 전체의 향방을 끝에 잡아버렸잖아요. 참, 이게 득실 차보니까 멕시코가 마이너스리고 독일이 0이었어요. 하마터면 독일이 올라가고 멕시코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독일은 우리한테 졌잖아. 그래서, 결국 F조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었던 조. 절대 강자라 생각했던 독일이 떨어지고, 그리고 절대 약자라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겨버리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을 좀 해보고요. 그 조별리그 누르고, 조별리그 누르고 2조 가볼게요. 자, 2조. 네, 예상대로 브라질이 2승을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2승을 할것 같더니 경기 막판에 코스타리카한테 일격을 당했죠. 코스타리카한테 일격을 당했고,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최소 승점은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됐고요. 세르비아가 결국 분전했지만 떨어졌네요.
조르지 약간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래서 2승 1무 1승 2패. 그렇게 이제 브라질도 올라갔고요. 네. 오늘 뭐 결론 대한민국 잘 싸웠어요. 진짜 대한민국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되게 이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지만 16강은 떨어졌고요. 그래서 떨잘싸. 떨어졌지만 잘 싸웠다. 딱그이 말이죠. 떨어졌지만 잘 싸웠다. 딱그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광탈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번 결과는. 자, 이제 내일은요, 오늘 밤은요. 일단 오늘 밤 11시에 H조 경기가 있어요. 세네갈과 콜롬비아의 경기가 있고, 일본과 폴란드의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벨기에와 잉글랜드, 튀니지와 파나마 경기가 있는데, G조 경기가 좀 생각보다 약간, 이미 좀 싱겁게 끝난 거라서, 그냥 그 G조의 그 관점은 그냥 잉글랜드가 몇 골을 더 넣을 것인가 약간 그거 관점 생각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H조의 경우는요. H조는요. 저는 폴란드 편파할 거예요. H조는 전 폴란드 편파할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그 우계승천기 들고 온것 때문에 전 제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본과 폴란드 경기에서는 폴란드 편파 방송 예정. 그렇고요. 폴란드 편파 방송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밤에는 제가 저녁에 친구하고 좀 잠깐 약속했는데 다행히 술은 안 먹고 와요. 다행히 술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친구하고의 그 저녁 약속 아마 제가 아무리 늦어도 집에 한 10시에는 올 거예요. 야, 상현 씨도 에릭한테 그 게시물 댓글 남기네요. 아이 진짜. 아니 윤상현 씨 왜? 이분이 삐뺌지거든요. 알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조별리그 3차전 마지막 중계할 거고요. 일단 H조가 먼저 하는데 H조는 제가 폴란드 편파 그리고 그 G조 경기는 제가 잉글랜드 경기를 할 거예요. 잉글랜드 편파할 거예요. 잉글랜드 편파할 거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그 조별리그 경기가 이제 다 끝나고요. 이제 날짜별 일정을 보시면요. 자, 날짜별 일정을 보면요. 자, 내일은 새벽 3시 경기를 끝으로 내일은 하루 경기가 없어요. 내일 하루는 경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일 밤은 경기가 없어서 제가 내일 밤에는 아마 그 이번 주에 그 펌프 그 새로 그 패치된 거 아마 저 이제 동영상 촬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제가 촬영을 할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 이제 토요일 밤부터 이제 16강전 중계를 할 예정이에요. 와. 16강전 대진들이 이제 슬슬 정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대한민국의 조별리그가 끝났기 때문에 그 방송국에다가 그 이제 컨텐츠 일정과 관련해서 좀 새롭게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국의 그 공지사항을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선수들 진짜
대한민국 국대 선수도 진짜 수고 많았고요. 네. 오늘 밤은요. 아, 러시아 현지는 밤이죠. 오늘 밤은 정말 그냥 아무 걱정 다, 생각 다 내려놓고 어차피 오늘 밤 하루 푹 자고 그 다음에 회복 훈련한 다음에 귀국할 거 아니에요? 회복 훈련한 다음에 귀국할 것 같으니까 네 지친 몸 그리고 좀 가볍게 그런 다친 몸들 다 치료 잘 하고 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 신태용 감독 체제의 그 대표팀이 아직 완성이 더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아시안컵까지는 신태용 감독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태용 감독이 그 완성하고 싶은 그 대표팀의 모습은 어떤 팀이었을까? 한번 저는 그 컬러를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감독 한번 뽑으면요. 좀 나름 길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장기적인 플랜이 있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일단은 신태용 감독이 내년에 아시안컵까지는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안컵까지 해봤으면 좋겠고. 원래 4년 전에 홍명보 감독도 원래 그 아시안컵까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물러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협회에서는 감싸주려고 했지만, 아 물론 이번에도 그런 그 결국 그 수비진에서의 그 페널티킥 허용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신태용 감독에 대한 평가가 좀안 좋은 평가도 있을 거예요. 저도 100%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좀 불안한데 한번 신태용 감독이 작년 가을쯤에 그 뽑힌 이상 한번 아시안컵까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월드컵 끝나고 받는 뒤가 아시안컵이야. 별로 뭐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와서 감독 바꾼다고 해서 아시안컵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안컵 우승하면 그때서 이제 굿, 그레이트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시안컵 우승할 때 됐잖아요. 우리 독일도 이겼는데. 그랬으니까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녹화 마무리할게요. 자, 내일 그또 분석 방송에서 만날게요.